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유진호입니다. 존슨앤존슨은 1986년 창립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의료 지출의 약 1%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수명 연장,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라 의료 지출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존슨앤존슨의 매출 부문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약 제품, 의료 기술, 그리고 소비자 부문으로 나뉩니다. 제약 제품 부문은 면역학, 암 치료제 등 여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 골수종 치료제와 자가 면역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의료 기술 부문은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부문인데요. 수술 로봇, 인공 신체, 그리고 시력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부문은 피부 건강 그리고 미용 관련한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아비노 그리고 누트로지나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근 분기 실적 관련 발표드리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환손실로 인한 하반기 성장 둔화가 전망되면서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단기적 악재가 존재하지만 수요에 기반한 장기적 매출 성장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따라서 장기 투자성도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존슨앤존슨은 2분기 매출에 2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은 2.59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각 1% 그리고 2.1%씩 상회했습니다. 환손실을 제외한 매출액은 2분기 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제약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와 그리고 자가 면역 치료제인 스텔라라의 판매가 각 46.1% 그리고 18.6%씩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수술 로봇이나 인공신체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술 부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부문인데요. 하지만 2분기 중국 락다운 여파와 그리고 공급 문제가 겹치면서 매출은 5.4%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에 그쳤습니다. 올해 하반기 존슨앤존슨은 환손실과 비용 증가를 감안하여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해외 지역 매출이 전체 매출의 49.2%를 차지하며 달러 강세에 따른 환손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연간 매출을 기존 전망치보다 1.7% 감소한 933에서 943억 달러로 전망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기존에서 1%에서 2% 하향 조정된 10에서 10.1달러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존슨앤존슨은 이런 악재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일 것으로 발표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 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기술 부문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또한 공급 문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 60년 동안 배당금을 인상해 왔는데요. 올해 2분기에도 변함없이 인상했습니다. 배당금을 주당 1.13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 6.6% 인상했는데요. 올해 3분기 배당금은 9월 6일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기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기 자본 이익률 또한 33.3%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존슨앤존슨의 현재 주가는 약간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앤존슨의 12개월 선행 PE는 16.4배로 헬스케어 산업의 15.7배, 그리고 동종 기업들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정리 드리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최근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단기적 환손실로 인해서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매출 성장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성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존슨앤존슨의 최근 실적과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종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